자, 오늘은 Hey Lolly라고 하는 재미있는 노래를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롤리는 그냥 아이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아이 이름을 계속 불러주면서 그 우리 아이랑 함께 놀아볼 수 있는 활동이에요. 자, 악보 보시면서 노래 한번 그 함께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계속 그냥 일단 이름을 좀 불러주다가 뒤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가사가 나올 거니까 가사 보시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Hey, Lo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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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Lolly, Lolly, Oh, Hey, Lo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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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Lolly, Lolly, Oh, This is a silly kind of song. Hey, Lolly, Lolly, Oh, You make it up as you go along. Hey, Lolly, Lolly, Oh. 노래가 뒤에 부분이 가사가 약간 어렵지만 따라하실만 하죠. 그 다음에 Hey, mommy, mommy, mommy. Hey, mommy, mommy, oh. Hey, mommy, mommy, mommy. Hey, mommy, mommy, oh. This is the silly kind of song. Hey, mommy, mommy, oh. You make it up as you go along. Hey, mommy, mommy, oh. 네, 자, 이런 노래로 그 뒤에는 Hey Daddy Daddy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어쨌든 가족들을 좀 불러주는 노래인데요. 자, 이 노래를 적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가장 간단하게는 집에 있는 박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들 있죠. 혹시 뭐 이런 드럼이나 이거는 롤리팝 드럼 막대사탕을 닮았다고 해서 롤리팝 드럼이라고 하는데 롤리팝 드럼 있으시면 이런 거 활용하셔도 좋고 없으신 뭐 소고 같은 거 형아 있으면 소고 같은 것도 괜찮고 아니면 집에 이렇게 뭐 분유통이라든지 또는 그냥 밀폐용기 같은 것들 뚜껑 닫아서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좋은 드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렇게 두드리면서 고정박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그냥 중간부터 틀어주셔도 돼요. 자, 음악 그냥 틀어 놓으시고요. 고정박 활동 이렇게 라리 라리 Hey, lolly, lolly, oh. Hey, lolly, lolly, lolly. Hey, lolly, lolly, oh. This is the silly kind of song. Hey, lolly, lolly, oh. You make it up as you go along. Hey, lolly, lolly, oh. 자, 이런 활동이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이겠고요. 이런 활동 말고도 어머님이 다리를 쭉 뻗으시고요. 아이를 어머님 무릎 위에 이렇게 딱 앉혀주세요. 그 다음에 엄마 무릎을 올렸다 내렸다 바운스를 하면서 이렇게 아이 몸 전체가 리듬을 좀 느낄 수 있게 그래서 한 돌 전후의 친구들까지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할 때 아이랑 마주보고 우리 아이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는 거예요. 롤리에 아이 이름을 넣어서 Hey 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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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승연 승연아 Hey 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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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승연 승연아 뒤에 가사 어려우시면 안 따라하셔도 되고요. Bou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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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우리 아이를 이렇게 무릎에 얹어놓고 무릎을 바운스 하시면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는 아이가 몸 전체로 고정박을 느낄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수동적으로 리듬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리듬 교육 활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박을 내는 그런 악기 연주 같은 것들 함께 하시거나 이렇게 아이들 몸을 직접 이렇게 그 수동적으로 좀 어머님이 움직이게 해주셔서 고정박을 느낄 수 있는 활동 적용해 주시면 좋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Hey Lolly 요 Lolly 부분에 우리 아이 이름 넣어서 뭐 현지 현지야 뭐 은희 은희야 이렇게 해서 함께 노래 불러주시면 아이가 훨씬 더 노래에 잘 몰입할 수 있고 활동에 몰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이랑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Hey Lolly 킨더뮤직 시간 되보시기 바랍니다.